어릴 적 노량진 고시식당에서 알바할 때 거기서는 밑반찬을 이렇게 만들더라고.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밑반찬 걱정은 없을 거야. 시작! 먼저 대파, 진간장, 고춧가루. 고춧가루는 굵은 걸로 쓰세요. 멸치액젓, 참기름, 설탕. 대체장 써도 되나요? 그럼 그 맛이 안 난단다. 다진 마늘, 소고기 다시다, 참깨, 후추, 청양고추를 넣고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줘. 이건 어떻게 먹는 건데요?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애호박과 양념장을 넣은 다음 빠르게 볶아주면 애호박 볶음을 만들 수 있단다. 아직 양념이 많이 남았는데요. 똑같이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가지를 볶아주면 가지 볶음. 가지는 너무 호불호가 심하던데. 빠르게 센 불로 볶으면 가지도 맛있단다. 느타리 버섯을 볶으면 느타리 버섯 볶음을 만들 수 있단다. 느타리 말고 새송이도 가능한가요? 당연하지. 그럼 더 맛있단다. 이번에는 콩나물 무침 보여줄게. 데친 콩나물에 부추 조금과 양념장을 넣고 무쳐주면 쉽게 만들 수 있단다. 양념장은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? 간을 봐가면서 조금씩 넣으면 된단다. 마지막으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두부를 앞뒤로 구워줘. 두부가 노릇노릇해지면 물과 양념장을 넣고 졸여주면 두부조림까지 끝! 와, 이거 다 때려넣고 비빔 노래 부르면서 비빔밥 해먹으면 완전 맛있겠는데요? 뚝딱!